전국에서 이른바 출생 미신고 자녀들이 부모에 의해 살해되는 일이 속속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생후 3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뒤 유기한 친모가 범행 약 3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이달 초 제주 경찰청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신생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20년 9월 태어난 아이가 2년이 넘도록 필수 검진이나 접종 기록이 없어 행정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단순 행방불명이 아닌 강력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주 친모인 26살 A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검거된 A씨는 최초 다른 지역에 있는 친부와 아이가 함께 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공항만 입출입 기록을 분석한 경찰은 아이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이후 A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고된 육아에 힘들어 아이를 살해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자정쯤 고의로 생후 3개월 된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어 외출했고, 7시간 정도 지나 아이가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집에서 2.5km 정도 떨어진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A씨를 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친부로 알려진 남성도 아이 아빠가 아니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단독 범행에 무게를 둔 가운데 주변인을 상대로 공모 여부를 파악하고, 특히 유기할 때 사용했던 쇼핑백 등 증거 수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행과 관련해 공범과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다음 주쯤 사건을 송치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